안녕하세요. 2021년 3월 29일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. 오늘도 부지런히 원칙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나갔는데요. 일단 첫 번째 계좌는 57만 9천 원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고, 세 번째는 36만 5천 원, 그리고 마지막 계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94만 4천 원이라는 저한테는 좀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그래서 이때를 마이너스 손절했던 것을 그래도 3일 만에 거의 복구를 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, 또다시 이제 여기는 실현 손실은 줄어들고 있는데, 또 이게 평가 손익이 플러스가 됐다가 오늘 펜오션과 대한해운이 제가 비중을 좀 많이 실었잖아요. 그런데 이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 좀 평가 손익이 좀 늘어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. 이런 그 다음에 뭐 손절도 좀 하고, 그 다음에 이런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고, 제가 대한해운과 펜오션이 좀 비중이 높은데 계속 좀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조금 불안불안한 또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 이제 거래일이 한 2거래일 남았는데, 뭐 급락을 하든 뭐 상승을 하든 잘 버텨서 4월 달에 좀 월봉을 보며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얘도 좀 많이 마이너스가 됐죠. 뭐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. 이런 걸 많이 냈고, 또 이런 종목도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은 골프존 뉴딘 홀딩스, 이렇게 해서 그 시장을 잠깐만 먼저 좀 보면, 시장이 이제 제가 일단 추세는 뚫어놨어요. 그죠? 일봉의 추세는 뚫어놨고, 이제 여기를 향해 좀 가줘야겠죠. 그죠? 어디를 향해? 한 1030을 향해 좀 가줘야 될 텐데, 내일이 좀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좀 탄력만 좀 주면 내일 코스닥 1000 가까이도 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생각은 드는데, 이렇게 좀 내려보면은 못해도 한 1000 부근까지는 이번 주에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, 그 다음에 여기 파라볼릭 상단이 한 900 얼마예요? 한 985, 6 그 정도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계속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일단 펜오션부터 보면, 좀 이렇게 다 매도를 막 치네요. 기관들이 무서운 놈들입니다. 이렇게 좀 치고 있고, 일단 뭐 수급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매도를 하다가도 1, 2, 3, 4, 5, 5거래 이렇게 대량으로 매도하다가 또 들어오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, 일단 뭐 수급은 수급일 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, 계속 뭐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하냐면 이 월봉의 차트에 집중을 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이번 달에 엄청난 거래가 역사상 최고의 거래가 터지고 있는 그런 달이고, 지금 어디를 뚫어놨어요? 요 빨간 선을 뚫어놨거든요. 뭐 내일 또 뭐 급락을 해서 이탈할지도 모르겠지만, 저는 결국 월봉상 60개월 돌파 쉬고 중요 저항선 돌파, 다음 달쯤에 이제 여기 파라볼릭 MAC도 0을 돌파해 놨기 때문에 그래도 120개월선 36,000원까지 간다가 아니라 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놓고, 못해도 최근의 고가가 7390인데 그걸 다시 넘어서지 않을까, 그리고 이 어마무시한 기관의 매도세 속에서도 거래가 전혀 터지지 않고 있어요. 그죠?
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요때의 최근에 최대 거래 고가는 얼마냐면 7,150원이에요. 그거를 뚫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을 바라보며, 그리고 상승을 바라보지만 저의 예상과 다르게 또 급락을 하게 되면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매수를 더 하든 해서 잘 단가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나가면 될것 같고, 월봉상 어쨌든 의미 있는 자리를 뚫어놨기 때문에 다음 달을 좀, 이번 주에 지금 이 거래일이 지나고 목요일부터는 그 4월이거든요. 그래서 4월 달을 바라보며 뭔가 한 번의 파동을, 그 HMM과 같은 파동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좀 버텨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에 대한해운도 뭐 마찬가지죠. 대한해운도 뭐 수급이야 뭐 이렇게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최대 거래의 고가 3665를 이번 달에 혹시 못 누른다 하더라도 다음 달에 다시 한번 3665와 4150 사이의 매물대를 뚫어버린다면 또 다른 좋은 흐름이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, 일단은 그 원래 다른 종목이라면 제가 그냥 손절을 해버렸을 텐데, 이렇게 손절, 뭐 50만 원 손절하고 또 매매를 이어나가면 되는데,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월봉이 그냥 무너질 것 같진 않다라고, 그러니까 저의 판단은 그렇게 들었는데, 또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포스코라는 종목을 한번 오늘 기관의 수급이 연기 좀 들어오면서, 그리고 일봉상 제가 좀, 오늘 요거 동국제강과 DY 파워 요걸 거의 못 먹었어요. 장 초반에 그냥 매도하고 나왔더니 막 올라가더라고. 저는 동국제강이랑 DY 파워 요밖에 매도 못 요밖에 못 먹었는데 막 올라갔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이 포스코도 내일이 좀 중요 가격대다라고 판단이 들어가지고, 어디까지는 일단 한번 한 파동만 딱 노리려고 해요. 막 욕심 안 부리고 여기 한 36만 원 정도, 그래서 36만 원 정도 가면은 잘 매도하고 뭐 나오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36만 원, 주당 한또 3만 원 나잖아요. 그러면은 30만 원 수익이 나면 또잘 매도하고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나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대동공업도 일단은 뭐 수급도 외국인에게 매수를 했지만, 요때 적자를 메꾸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, 또 월봉상으로 지난달이 최대 거래였는데 최대 거래의 고가 9,400원을 뚫길래 오늘 한번 추격 매수를 해봤습니다. 해봤어. 지금 한 거의 만원 부근에서 만원에 매수를 했는데, 내일장에 또한 5, 6%고 또 수익이 나면 또 매도하고 나오면 될것 같고, 못해도 한 12,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도전을 해봤습니다. 그다음에 알로이스라는 종목으로 오늘 좀 수익이 잘 났었는데요. 알로이스 여기 77,000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런 하루였는데, 여기는 또 123,000원,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런 하루였고, 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해봤는데요. 알로이스라는 종목을 재매수를 해봤습니다. 여기 계좌에. 그래서 또, 수익이 났었는데, 또, 가만히 냅뒀더니 또 마이너스가 났네요. 근데 그냥 매도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, 이 투신의 매수량을 좀 장중에 봤었고, 무엇보다 이 월봉상, 여기를 뚫었다는 게좀 의미가 있어서, 뚫고, 이번 달 눌림목, 뭐 다음 달쯤에 또 다시 한번 튀어 오르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갖고, 이 종목의 역사상 고가는 5,600원인데 다시 5,600원을 넘어설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일단은 매수를 해봤고,
일단 오늘의 고가를 또 넘겨야겠죠. 오늘의 고가가 5,470원인데 또그 파동이 나올 때잘 매도하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 오늘 3표 시멘트를 일단은 이렇게 수급이 좋아서 매도를 하고 다시 재매수를 좀 해봤는데요. 오늘 16,000원을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들어가 봤는데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일이 좀 디데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어디 정도에 가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추세 상단이 얼마냐? 한 6,700원 됩니다. 그래서 6,700원쯤에 좀 아침에 뭐 매도를 걸어놓으면 되지 않을까? 그래서 6,700원이면은 또 주당 한 8,900원 또 수익이 나면 또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. 수급이 다행히 좋네요. 그죠? 수급이 다행히 좋다. 그다음에 BHI라는 종목도 일단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. 오늘 도전을 해봤는데 도전을 한 이유는 일단 실적이 참 좋아졌다 라는 것과 이번 달이 60개월 첫 돌파니 저 위에 120개월 선이 6,100원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뭐 6,100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6,000원까지는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매도를 하고 재매수를 다시 해봤습니다. 그리고 A플러스 에셋도 오늘 장중에 와 마이너스 10%가 넘도록 하락을 하다가 그 절반치를 끌어올렸는데요. 뭐 수급이야 수급이고 이 월봉을 잘 봐야겠죠. 이번 달에 엄청난 거래가 터지고 있고 요때 시가 1,700원인데 뭐 1,700원은 거뜬히 넘어설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번 내일이나 모레,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만약에 뭐한 파동이 나오면 그 파동이 끝이 아니라 다음 주까지 혹은 다음 달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파동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막10%막 이렇게까지 갔어요. 근데 좀더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확 낮춰놨습니다. 분할 매수를 해서 내일 좀 파동이 나오면 뭐 내일 매도를 하든지 모레 매도를 하든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삼천리 자전거가 좀 가나 싶더니 잘안 가네요. 그래도 일단 수급은 좋고 일봉상 보시면은 일봉상 장대 캔들을 세워놓고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틀 조정. 내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내일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면 좀 탄력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이라는 건 없지만 무조건 내일 가줘야 뭐 이걸 움직이는 사람들도 좀 돈을 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차트고 그 상단은 한만 7, 8천원까지는 열려는 있어요. 열려 있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간다라는 게 아니라 열려는 있기 때문에 한번 파동이 나올 때한만 6, 7천원까지 한번 파동을 한번 먹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거기가 맞는 것 같아요. 만 6, 7천원. 잘 매도하고 나오면 될것 같고. 그리고 3일 CNS라는 것을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데, 일단 수급이 좋고, 월봉상, 이때가 최대 거래, 9월이 최대 거래의 고가가 14,000원을 넘어섰고, 저는 한 2만 3, 4천원까지 일단 노리고는 있어요. 그래서, 저는 한 100만 원, 107만 원이랑 107만 원, 100, 한 200, 한 10만 원, 한 220만 원 정도를 매수해 놨네요. 그래서 한 17,000원 아래에서 일단 매수를 해놓고 내일 좀 파동이 좀 나오면 위로 쫙 한번 나올 때잘 매도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좀 제일 기대하는 게
골프존 유딘 홀딩스인데 지금 4거래일 동안에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 있고, 이번 주가 좀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뭐제 생각대로 가줄지를 않네요. 그래서 일단 여기 빨간 선 7,900원을 넘어서게 되면 금방 10,000원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라서 일단 도전을 해봤고, 아직까지는 여기 조금 매물대가 있고, 이때 엄청난 거래가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못해도 한 10,000원에서 12,000원 그 사이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는가. 그리고 운이 좋으면은 한 16,000원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매매를 계속,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5일선이 깨지지 않을 때까지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리드코프인데, 좀 내일장에는 좀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거의 수익권으로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 비중이 높으니까 내일 한 5%고 또 수익이 나면 좀 욕심 안 부리고, 저의 매도 자리는 한 여기 정도 한 8,300원에 일단 1차 매도를 하고, 그것을 만약 돌파를 한다면 저 위에 한 8,000, 한 8,900원에 매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뭐 이번 달 혹시 뭐한 9,000원만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.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기계도 잘 매도하고 나왔지만, 또 여건이 되면 또 5일선 근처에 오면 또 재매수해서 계속 수익을 좀 이어나가 보겠습니다. 참이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보면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냈었어요. 여기 보시면은 여기 좀 많이 냈죠. 여기 뭐 53만원, 33만원 요런 걸로 좀 비중을 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어 가지고, 요런 종목으로 계속 매매를 이어나가야겠다. 아쉽게 요세 종목은 조금 놓치긴 했지만, 그리고 오늘 동부제철도 제가 계속 갖고 있다가 매도를 했더니 어디서 그냥 제가 견디지 못하고 매도했어요. 여기서부터 계속 갈 거다 했는데 요 급락을 나올 것 같아서 매도하고, 아유 잘 매도했다 했더니 이렇게 다 저를 버리고 가버리네요. 그래도 제가 수익을 잘 내진 못했지만, 제가 보는 그 관점이 맞구나, 또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되는 또 그런 종목으로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또 부지런히 매매를 하고, 특히 이 해운주가 좀 급락을 해도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좀 기준에 따라서 매도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